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말 요즘 네, 세간의 화제 중에 화제가 바로 이 나훈아 씨의 태스형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이제 네, 15년 만에 외출해서 나훈아 어게인, 네, 2020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훈아 특별 쇼가 KBS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정말 시청률도 대단했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남긴 여러 가지 노래로, 그리고 또 이 명언을 통해 가지고 남긴 메시지가 정말 강력했다, 이런 중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태스형, 네, 이 나훈아 씨가 이번에 신보로 갖고 나온 아홉 가지 이야기 중에서 네, 태스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은요, 약간 펑키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 뚜따, 따뜻뜻뜻뜻다 이런 리듬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쿵 어쩌다가 한바탕, 그 다음에 쿵 턱 빠지게 웃는다, 그 다음에 쿵 그리고는 아픔을 쿵 그 웃음에 묻는다. 네, 이런 멜로디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노래가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그런 부분, 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처음 도입부에서는 네, 인생을 관조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속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노래는 음절 나누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쩌다가까지 한음절, 그다음에 한바탕, 이것이 독립된 한음절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한바탕, 그래서 어쩌다가는 소리를 쭉 내게 주면서 네, 복부의 힘을 한 80 정도쯤 주되 네, 한바탕에서는 80의 힘은 견제하면서 네, 소리를 두성 쪽으로 중심을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다가 한바탕, 이와 같이 은은한 속감정 더하기 두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대조효과, 콘트라스트 이펙트가 형성됩니다. 어쩌다가 그리고 한바탕,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노래에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어쩌, 그러니까 한 박자 쿵 박자를 쉬고 간다는 것, 이것이 이 노래에 공통된 그런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쿵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네, 턱 빠지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웃는다를 또 새로운 한 음절, 이렇게 음절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턱 빠지게 웃는다 해서 턱 빠지게와 웃는다가 대조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쿵 그리고는 아픔을, 마찬가지로 그리고는 이것이 한 음절, 그 다음에 아픔을 한 음절, 그리고는 아픔을, 그 다음에 쿵 그 웃음에 묻는다. 자, 그 웃음에 이것이 한 음절, 묻는다를 또 한 음절, 그래서 그 웃음에 그 웃, 네, 그 하고 웃, 네, 웃자의 시옷이 사이 시옷이요, 섬자로 넘어가기 직전에 살짝 스타카토가 되기 때문에 이 스타카토를 줄 때에는 네, 살짝 뒤집는 목, 이와 같이 뒤집는 목을 주므로 해서 악세사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에 그, 네, 그 웃음, 그 웃음에 묻는다, 네, 웃음에, 네, 그 웃음에 매, 네, 여기도 네, 살짝 뒤집으면서 뒤집는 목을 주고 넘어가면 훨씬 더 매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에, 네, 그 웃음에 묻는다, 이와 같이 되게 네, 묻는다, 이것은 감정이 나도록 네, 속감정 더하기 두성입니다. 그리고 쿵 죽어도, 이것이 한 음절, 그 다음에 오고마는, 이것이 오히려 이제 뒤편이 좀 길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른 부분하고 조금 리듬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인터벌 주고 오고마는을 독립된 한 음절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일이 두렵다, 이건데 네, 또 내일이, 일이 일자를 뒤집는 목을 주미로 해서 조금 네,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내일이 두렵다, 두렵 하고 렵자도 또 뒤집는 목을 줬습니다. 두렵
흘러내리는 것은 활강법이라고 합니다. 런다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또 내일이 두렵다. 자, 여기까지 네, 또 내일이 두렵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전반부를 노래를 다 마쳤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 소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테스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네, 새로운 기법인 갈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갈성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트로트 부분은 제가 그리고 댄스 발라드 부분은 네, 이채훈 선생이 노래 잘하는 비법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 책에 대한 네, 안내 말씀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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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 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 가창학입니다. 가요 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가요 가창학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상파울루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 가창학의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가요가창학과 함께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주실 분은 02-3478-1119번으로 전화주십시오. 특별 회원이 되시면 이호섭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네, 이 가요 가창학이라는 학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하는 비법, 네, 창법도 이제는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요 가창학에 많은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아테스형에 갈 때 이제 갈성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테스형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테스형 형!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 테스 형! 네, 나오라시는 여기 형자에다가, 네, 테스 형의 갈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갈성을 왜 사용했느냐 하면은, 네, 이 소크라테스, 네, 이 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데, 이미 벌써, 네, 아주 오랜 역사 속의 인물이라서,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지금 소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테스형! 이와 같이 마치 헐크가 네,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일갈하는 느낌의 그런 발성법이 되겠습니다. 아테스형! 형! 끝이 떨어지는 것은 폴링, F-A-L-L-I-N-G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후에 이래 네 여기서 세상이 후에 왜는 빵 하고 찍어줍니다. 야, 복부에서 빵 찍어주는 것은 단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단전성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이 후에 하고 이래 갑자기 소리를 가슴에 탁 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상이 후에 이래 이 강조를 하지 않고 왜 후에 이래 왜 이렇게 절제를 했을까요? 만약에 세상이 후에 이래 만약에 강조를 했다면은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이 지금 소크라테스의 잘못인 양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절제를 해서 세상이 후에 까지는 이 현재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금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하는 것은 네, 소크라테스가 워낙 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답을 구하는 자문을 요청하는 그런 절제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제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죠. 세상이 후에 이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들어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 여기도 절제를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 테스형! 여기도 갈성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형. 역시 마찬가지로 스형 절제하는 것은 역시 소크라테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잘못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오류,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힘든 이런 모든 난관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해답을 지금 구하는 자문의 물음입니다. 그죠? 소크라테스형, 형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활강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또 왜 이래 하고 소리가 쭉 끌어줍니다. 사랑은, 네, 이것은 짜자잣 소리가 한꺼번에 네, 이어지게. 사랑은 또 왜 이래 활강 주고 소리를 끝까지 쭉 펼쳐라. 네, 소리를 점점 크게 이렇게 내는 것은 우리가 크레센도로 가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성을 사용하는데 복부의 힘이 몇 퍼센트? 네, 그렇죠. 120% 정도가 되어야 우리의 듣기에는 약 100% 정도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다시 쿵 한 박자 주고, 네, 너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멜로디가. 네, 여기서 이제 한 묶음을 주고 알라 며, 요거 독립된 한 묶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면, 네, 앞뒤는 대조 효과. 그 다음에 툭 내뱉고 한 말을, 네, 툭 얘기는 밀어주고 내뱉고, 요거 한음절 한 말을, 그래서 툭 한음절 내뱉고 한음절 한 말을 툭 내뱉고 한 말을 쿵 내가 어찌 알겠소. 역시 내가 어찌 한음절 알겠소 한음절. 그 다음에 쿵 모르겠소 테스형. 네, 모르겠소 역시 마찬가지로 한음절 테스형. 네, 절제하면서 또 한음절 모르겠소 테스형.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은요, 네, 인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훈아 씨가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 산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일종의 자화상을 그려놨습니다. 쿵, 울아버지 산소에, 네, 창법은 똑같습니다. 제비꽃이 피었다. 제비, 네, 빗자, 네, 이렇게 뒤집는 목. 제비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쿵. 들국화도 수줍어. 쿵 한 박자 쉬고. 샛노랗게 웃는다. 샛노랗게 랗게 웃는다. 쿵 한 박자 쉬고. 그저 피는 꽃들이. 쿵 한 박자 쉬고. 예쁘기는 하여도 눈, 네, 역시 뒤집는 목. 그 다음에 쿵 자주 오지 못하는. 자주 오지 한음절 못하는 한음절. 그 다음에 쿵 날 꾸짖는 것만 같아. 네, 날 꾸짖는 것만 만 여기는 끌고 올라갑니다. 갔다 갔다 따. 네, 이것은 네, 활강법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얘기가 좀 심하죠, 그죠? 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긴 하여도 내가 자주 오지 못하는 나를 꾸짖는 것만 같다. 아버지 과연 산소에 자주 오지 않는 아들만을 꾸짖을까요? 글쎄, 누구를 꾸짖을까요? 네, 자, 그래서 날 꾸짖는 것만 같아. 두 소절 쭉 하고, 아, 테스형 역시 갈성. 그 다음에 아프다 세상이. 상이 역시 절제. 눈물만은 나에게, 나에게, 에게 역시 절제입니다. 아, 테스형 역시 갈성. 그 다음에 폴링.
소크라테스 형수형 역시 절제. 세월은 또 왜 저래? 네, 세월은 왜 저래? 이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 우리 금방 느낍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자, 이것은 아버지의 산소와 네, 그리고 먼저 소크라테스가 가본 저 세상. 그것이 지금 교차가 됩니다. 네, 오버랩이 되는 아주 묘한 그런 언제 장면이죠. 그죠? 여기도 역시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쿵.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네. 어떤가요, 테스형? 네,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아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쿵. 가보니까 천국은, 네, 천국은 있다. 말들은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는 건지, 그죠? 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다. 네, 우리가 신념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진짜로 가보면은 있는 건지 이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 세상 가만 보면은 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 옳은 것인지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가보니까 천국은,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있던가요, 테스형. 네, 이렇게 끝나고 그 뒤에는 아 테스형 역시 갈성 주고 아 테스형 또 주고 그 다음에 절제해서 아 테스형 그 다음에 주고 아 테스형 이렇게 절제. 이렇게 해서 노래를 완전히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훈아 씨가 발표한 이 테스형, 참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네, 이 노래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참 많은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노래 테스형을 한번 만나서 열심히 한번 노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